관계대명사 파트 생략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먼저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죠? 뭘 배웠었는지.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 어떨 때 생략할 수 있었다고 배웠느냐 하면 총몇 가지 경우가 있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뭐였죠? 뭐일 때? 목적격일 때라 했습니다. 목적격일 때. 두 번째는 뭐일 때? 주격 플러스 비동사일 때이두 가지 경우에 생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목적격이라는 건 어떻게 할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서 이 관계사 파트를 표현해 보면 어떤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명사죠, 명사.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관계사가 나오고. 관계사가 나오겠죠. 뭐 이게 뭐 whom이든 who든 which든 that이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뭔가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뭐 여기에 동사가 바로 시작될 수도 있고 첫 번째 경우는 관계사 뒤에 동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형태적으로 이렇게 뭐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런 경우에 뭐가 목적격이냐면 이 녀석을 다시 두 문장으로 분리해 본다 했죠.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던 녀석이 다시 선행사라고 하죠. 선행사가 끌려 들어가는데 이 녀석이 뭐 목적어로서 들어갈 때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힘으로 끌려 들어갔다. 힘이 되어서 끌려 들어갔다. 아니면 댐이 되면서 끌려 들어갔다. 아니면 허가 되면서 끌려 들어갔다. 미가 되면서 끌려 들어갔다. 오늘 뭐 it 뭐 주어의 it 말고 세 번째 it 있죠. it으로서 끌려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 그걸 보고 목적격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적격일 때는 주로 뒤에 관계사 뒤에 다시 한번더 누가 뭐 한다가 나오는 이 형태를 취하죠. 만약에 관계사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온다면 그 녀석은 이 녀석은 거의 뭐다? 거의 100% 주격이다. 여러분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그게 아닌 경우도 곧 나올 수 있겠지만 중학교 때는 뭐 관계사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온다면 얘는 거의 주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관계사 뒤에 다시 한번더 주어와 동사 누가 뭐 한다가 다시 등장하면 거의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을 어떻게 찾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눈에 잘 띕니다. 반대로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것들을 또 생각해내는 게 여기에 뭐 여기에 어떤 뭔가와 어떤 이런 것들이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게 있는데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되었니? 관계사가 생략되었는지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었는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1번 첫 번째 문제는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파악한 다음에 이 부분은 없어도 되겠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자, look at the man who is playing the guitar. 뭐 명령문이네요. 그렇죠? 어떤 남자를 보라고 했죠? 그렇죠? 이거 봐라 이랬습니다. 남자를. 남자는 남자인데 뭐 하고 있는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남자를 좀 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면 이 녀석은 무슨 격입니까?를 따지시면 얘를 암만 길어봤자 he나 his나 him이죠. 두 문장으로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얘가 he나 his나 him일 건데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갑니까? 그쵸, he로 들어가죠. 그 말은 두 문장으로 나눴을 때 뭐가 되고, look at the man and he is playing the guitar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who가 하는 역할은 뭐와 뭐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and하고 he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죠. look at the man, 남자를 보세요. and he is playing the guitar. 그러면 이럴 때 얘를 보고 뭐라고 하는데, 무슨 격이라고 하는데, 주격이라고 하는데, 얘는 생략할 수가 없지만, 뒤에 이게 나왔으니까 한꺼번에 생략은 가능하겠다. who is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playing the guitar. 여러분들 만약에 playing the guitar만 선생님한테 들고 왔다. 선생님 playing the guitar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나는 기타 연주하는 것 아니면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이라고 얘기하겠고 이 문장에서는 무슨 뜻으로 사용되었으니까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그 말은 얘가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얘가 뭐기 때문에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란 말은 좀 의미를 뜯어보면 뭐가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던 녀석이 무슨 시된 거니까 어떤 시가 된 거니까 얘가 없어도 충분히 playing the guitar만 가지고도 더맨을 꾸며줄 수가 있다 그 위치를 생략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This is a newspaper story which was written by my cousin 하고 있죠. 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This is라고 하고 있으니까 This is a newspaper story. 이것이 바로 신문에 난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신문에 난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which was written. 자, written은 뭐로부터 왔습니까? write로부터 왔죠. write의 3단 변신은 뭔데? write, wrote, written인데 얘는 원형이고 얘는 과거형이고 얘는 뭐 바뀐 무슨 시니까? 일단 바뀐 어떤 시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스토리가 쓰는 겁니까? 쓰여지는 겁니까? 쓰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이것은 신문 기사다. 신문 기사는 신문 기사인데 뭐에 어떻게 되었던 쓰여진 이 말이죠. 쓰여졌던 which was written의 의미가 쓰여진 스토리 이렇게 되는 거죠. 쓰여진 이야기다. 누구에 의해서? 나의 사촌에 의해서. 이것은 나의 사촌에 의해서 쓰여진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The newspaper story가 선행사라고 불리는 거죠. 아까는 The man이 선행사였고요. 꾸밈을 받는 거죠. 신문 이야기는 신문 이야기인데 어떤 이라고 꾸밈을 받는 녀석이 선행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암만 길어봤자 뭐 아니면 it 아니면 its 아니면 목적격인 it이 되어서 끌려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문장으로 분리해보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This is a newspaper story and it was written by my cousin. 이것은 신문에 난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은 it was written, 쓰여졌었다. by my cousin, 나의 사촌에 의해서. 들어갈 때이 in 말고 이걸로 들어가니까 얘 녀석은 뭐지만, 얘는 무엇이지만, 주격이지만, 주격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be 동사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생략해서 어떤 형태도 가능하다. This is a newspaper story written by my cousin. 뭐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많이 읽습니다. 얘는 뭐 바뀐 무슨 시입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중학생이니까 지금 학교에서 PP형 또는 과거 분사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 분사였듯이 얘도 마찬가지. 분사는 분사죠. 근데 얘는 하다라는, 얘가 이걸 하는 거죠. 도맨이 연주를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엔 이야기가 write를 하는 게 아니고 write를 당하는 거니까 ing형인 현재 분사가 아닌 pp형인 뭘 사용해서?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꾸밈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the boy who they found in the woods 하고 있죠. In the woods는 숲속에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얘가 그 남자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가 그 남자아이다. 그 남자아이는 그 남자아이인데 누가 뭐 했던? 그들이 발견했던 남자아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디에서 발견했던? 숲속에서 발견한. 이 아이가 그들이 숲속에서 발견한 그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선행사는 뭐고? The boy고 얘가 뭐 아니면? he 아니면? his 아니면? him이 되어서 끌려 들어가죠. 뒷문장 속에. 그렇죠? 그러면 들어갈 때 뭐로 끌려 들어간다? 두 문장으로 분리하는 과정이죠.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This is the boy and they found him in the wood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무슨 격이다? 그 말은 곧 얘가 뭐라서? 목적격이라서 이 녀석은 뭐할 수가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This is the boy they found in the woods. 해도 똑같은 문장이다. 그럼 계속해서 Do you like the blouse that Nancy is wearing? 마음에 드냐고 묻는 거죠. 블라우스가. 블라우스는 블라우스인데 누가 뭐 하고 있는? 낸시가 입고 있는. 너는 낸시가 입고 있는 그 블라우스 마음에 드니? 라고 얘기했고요. 얘는 앞만 길어봤자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이 되어서 끌려 들어가는데 뒤로 들어갈 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이 녀석으로 끌려 들어가죠. 낸시 is wearing it. wear라는 동사의 목적으로서 끌려 들어가니까 이 녀석은 무슨 격이고 목적격이고 그러므로 얘는 뭐할수 있다? 이 화이트 블라우스 낸시 이즈 웨어링 똑같은 문장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묶어보면, 아따 지저분하게 썼네. 묶어보면 3번하고 4번하고 똑같이 목적격인 거죠. 목적격들의 특징은 나온 다음에 다시 뭐와 뭐가 튀어나온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라는 주어와 동사가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주격의 특징은 이렇게 주어 나온 다음에 바로 뒤에 뭐가 이어진다? 이렇게 is나 was처럼 동사가 이어지는데 이 동사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빈칸에 생략된 말을 써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번에 푸는 방법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하는 건늘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The bag I lent you is my favorite. 여기에 빈칸에 있는 것들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생략한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수민이가 생각하게 할때 The bag I lent you is my favorite은 무슨 뜻일 것 같아? 이걸 찾아가지고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어떤 뭐는 뭐다 이런 문장이죠. 그쵸? 그래서 어떤 뭐는 뭐다. 여기서 꾸미는 말이 시작되겠죠. 그쵸? 끝은 여기서 나겠죠. 그쵸? 그럼 이거의 뜻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빌려줬었다죠. 그쵸? 근데 얘가 내가 너에게 빌려줬었다가 아니고 지금 무슨 시대야 되니까. 그렇죠. 어떤 시대니까 어떤 뭐가 되는 거죠. 어떤 뭐는 내가 너에게 빌려줬던 가방은 뭐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빌려줬던 그 가방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어딨어? 다시 내놔. 됐습니까? 돌려줘.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생략된 말을 고를 때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얘를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말은 총몇 가지의 형태를 띨수 있습니까? 뭐 아니면 뭡니까? 그렇죠. 뭐 아니면 뭐겠다. 위치 아니면 뭐겠다. 위치 아니면 대시고 모두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까? 생략이 가능한 이유는 얘를 집어넣어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넣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문장은 뭡니까? The bag is my favorite. 그 가방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거야. And, 얘를 끌고 들어가죠. And I lent it, won you, to you. 이렇게 되겠죠. And I lent it to you. 내가 너에게 빌려줬어. 그렇습니까? 여기는 to를 또 써야 됩니다. Lent it to you. 자, 이것도 어차피 시험 범위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선생님, 여기에 왜두 문장을 분리할 때, 왜 the bag is my favorite and I lent it you가 아니고 왜 lent it to you라고 없던 to를 왜 써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규칙이 있어. 여러분들 얼마 전에 뭘 배웠냐면, 이런 걸 배우긴 배웠어. 뭘 배웠냐면, give A, B의 뜻이 뭐고, A에게 B를 주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얘를 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om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얘를 학교에서는 맨날 뭐라고 불러요?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얘를 보고는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무슨 목적어라고 부릅니까? 직접 목적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은 예정식이다, 자형식이다 이렇게 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는데,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바꾸면 어떻게 된다? B를 준다, give B. A에게 to A라는 4형식으로 바꿨을 수 있다, 3형식으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건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어떤 규칙이 하나 있느냐? 조금 새로운 규칙인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원래 설명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I가 있어. 다 생략됐다 칩시다. I give her a book 이라는 문장이 있다 칩시다. 그럼 I give her a book 이라는 표현은 지금 방금 설명한 걸로 어떻게 바꿔 써야 된다? I give a book to her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이 설명인 거죠. 그런데 a book을 안만 길어봤자 이거 뭘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is로 바꿔 쓸수 있죠. 그쵸? 얘를 is로 바꾼 경우에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걸 보고 뭐 말로 설명하면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로 바뀐 경우에는 3형식으로밖에 표현 못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거를 그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이렇게 물으신다면, 자, 얘를 is로 바꾼 경우에는 I give it to her 라고만 표현해야지. 뭐라고 하면 어색해한다? I give her it 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뭐그 옛날에 그뭐 노래 하나 있잖아. 그거 나한테 줘, 그거 나한테 줘 이런 노래. 내가 갑자기 유튜브에서 뭐 틀어가지고 보여주지 않았나? 뭐해?
성태희 표정이 뭐래? 표정이. 네, 갑자기 선생님이 유튜브를 여러분 한테 뭐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해체한 그룹이라서 이제 서서히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이 유튜브 동영상 다같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럼 납니까? 안 납니까? 그 노래 제목이 뭐예요? But I'll relive it tonight. 얘들이 뭐라고 안 불러? Give me it 안 그러죠? Give me it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한다? Give it to me. 알겠습니까? 오케이. 되게 심각하게 뜹니다, 정말. 얼굴 좀 풀어. 알겠습니까? Give it to me야.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직접 목적어가 나 왜 그러냐면 give me it 하면 말을 하다 만 것 같아서 그래요. give me it 이러면 give it to me 라든지 give it to her 라고만 해야 된다 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두 문장 분리할 때 야 빨리 와 메모리야 불러와 동영상 하나 보여줄게 메모리가 막 깔리네. 괜찮아. 메모리가 모자라요. 알았어. 아까 전에 이제 더 백이었죠 원래. 어디다 다시 켜야겠다. 그래서 얘가 끌려 들어올 때 is로 뜻을 끌려 들어오죠. 그러니까 is로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the bag으로 그대로 들어오면 the bag is my favorite and I lent you the bag 이렇게도 되고 and I lent the bag to you 했다는데 is로 끌고 들어오면 어떤 형태밖에 안 되냐 the bag is my favorite and I lent it to you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툴을 쓰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녀석이 목적격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에 또 목적격인 강력한 이유가 있죠. 뭐와 뭐가 보입니까? 주어와 동사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이니까 생략된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도 미리 한번 우리가 요령을 좀 부려보고 여기에 주어와 동사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끌고 들어가면 되겠죠? 맞습니까? 얘를 끌고 들어가면 가인은 사람이죠. 그럼 여기에 총 가능한 개수가 몇 개가 있느냐 얘랑 그리고 지금같이 뭐까지 됩니까? 생략까지도 되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 얘가 앞만 길어봤자 힘인데 끌려갔더니 뭐가 됩니까? I saw 힘으로 끌려 들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원칙적으로 가능한 건 뭐? 훔이죠. 그쵸? 그러면 훔이 되면 뭐도 됩니까? 훔이 되면 훔도 되죠. 그쵸? 그러면 이것저것 다 신경쓰기 귀찮아해 뭐도 돼? 됐도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뭐도 된다? 지금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까지도 가능하다. 맞습니까? 이제 훔이나 후나 대시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답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목적격일 때는 후도 되고 훔도 됩니다. 하지만 주격일 때는 훔은 안 되고 훅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물론 됐은 됩니다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야, 참 이 문장의 뜻은 이런 거죠. That is the guy. 뭐 멀리 있는 어떤 남자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남 guy는 남자란 뜻이죠.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내가 뭐 했던, 내가 봤던, 어디서 봤던, 시내에서 언제 지난밤에. 저 사람은 내가 어젯밤에 시내에서 봤던 남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두 문장으로 분리해봐도 That is the guy. 저 사람이 그 남자야. And I saw him downtown last nigh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좀비 얘기, 목적격일 때 좀비 얘기 많이 했는데 That is the guy whom I saw him downtown last night. 이런 식으로 여기에 힘이 분명히
이런 걸 바꿔서 앞으로 꾸려나가는데 여기 힘이 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목적적일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children. 여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한 거고. 더 children. Laughing happily at my friend's children.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이고. 그렇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은 내 친구의 아이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라고 따지신다면 당연히 사람이니까 여기에는 일단 뭐 또는 who 또는 that이죠. 그쵸? 근데 여기 laughing 이라는 어떤 형태가 나타났습니까? 웃고 있는 이라는 형태가 왔죠. 그럼 웃고 있는 이면 얘를 웃고 있는 중이 다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 때문에 다시 웃고 있는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거 녀석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건 여기에 is가 들어가느냐, are가 들어가느냐, am이 들어가느냐, 뭐 am은 거의 들어갈 일 없지만 이건데, 그러면 얘를 끌고 들어왔을 때 얘가 결국 될수 있는 형태는 뭐 아니면 they 아니면 there 아니면 them이죠. 그럼 여기 끌려 들어갈 때두 문장으로 분리해보자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럼 두 문장으로 분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The children are my friend's children and they are laughing happily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서 끌려 들어갔다? they로서 끌려 들어간가? they are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생략된 말은 뭐 또는 뭐 who are 또는 that are가 생략되는 경우고. 그렇습니까? 얘가 무슨 격으로 끌려 들어갔는데 they로 끌려 들어갑니까? they로 끌려 들어갑니까? them으로 끌려 they로 끌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곧 뭐는 안 된다. who는 안 되죠. 목적격이니까. 그래서 who are 또는 that are의 형태가 되어서 끌려 들어가고, 뭐 무슨 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뭐라서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기 때문에 얘는 한꺼번에 생략될 수가 있는 형태였고, 그다음에 laughing을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얘를 보고 현재 동사 의미적으로 웃고 있는 이라는 무슨 수기 때문에 어떤 수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은 나의 친구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who are 또는 that are가 맞고, 그리고 이 주격이죠. 주격 관계되면서 해서 선생님 계속 얘기했던 주의사항은 주격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이 녀석의 형태는 우리가 뭐랑 뭐의 눈치를 봐야 되냐면 얘랑 얘 눈치 봐야 되는 거죠. 시제가 뭐고 시제가 현재고 선행사가 뭐다? 복수다. 그니까 they랑 어울리는 건 they are 아니면 they were 일 텐데 they are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관로안에 말을 이용해서 관계대명사를 포함하는 문장을 완성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를 요구하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게 뭐 얘가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형태가 바뀌는데 바뀌게 될 건데. 완성된 문장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되며 뭐가 생략되었느냐까지 생각하라는 얘기죠. Look at the birds fly in the sky라고 했습니다. 일단 보라고 했는 거네요. 뭘 보라고 했습니까? 새들을 보라고 했죠. 새들은 새들인데 어떤 새들을 보라고 한 거예요?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을. 지금은 fly in the sky는 하늘을 날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을 날다라는 말을 뭐로 바꿔줘야 된다? 하늘을 날고 있는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럼 하늘을 날고 있는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그냥 어떻게 해도 됩니까, 원래는? Look at the birds flying in the sky. 이렇게 만들어도 또 우리가 원하는 의미에 맞게 한 거죠. Look at the birds flying in the sky. 근데 지금 요구사항은 뭘 포함하라고 그랬으니까 관계대명사를 포함하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the birds를 꾸며주는 말이 여기서부터 flying부터 시작됐으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써주면 되는데 얘는 여기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건두 개죠. 사물이니까 일단 첫 번째 생각하면 뭐 또는 뭐 which 또는 that이죠. 일단 여기에 뭐 또는 뭐 which 또는 that. 자, 그럼 which 또는 that인데 두 문장으로 분리해보면 which 또는 that 이것만 쓰고 끝내면 되겠느냐라고 따져보면 이걸 두 문장으로 나눠보면 얘가 뭐가 되어서 끌려 들어가야지 완성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look at the birds 새들을 보세요. and they flying in the sky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They flying in the sky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니까? They are flying in the sky. 뭔가 얘만 쓰고 끝내면 안 되고 여기에 뭐까지 써줘야 되겠다. Are 거기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Look at the birds which are flying in the sky 하든지 Look at the birds that are flying in the sky.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죠. 얘가 there도 아니고 them도 아니고 they로 끌려 들어가는데 뒤에 be 동사가 있어야지 얘랑 합쳐서 무슨 시제를 만들 수가 있다. 현재 진행형 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that are 또는 which are가 생각됐고 묻히번호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한국어 문제예요. I'll give her a ring. 어쩌고저쩌고 다이아몬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녀에게 반지를 하나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꾸미는 말이 될 건데 반지는 반지인데 어떤 반지야? 뭐로 뭐된 반지예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반지인 거죠. 그렇죠? 그럼 반지가 만듭니까?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make가 아니고 얘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겠는데? 메이드가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여기 조건은 관계대명사를 포함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링이 선행사인데 얘가 it 아니면 its 아니면 목적격의 it으로 끌려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그럼 두 문장으로 분리해 보자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I will give her a ring and it is made of diamond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and it을 한꺼번에 뭐로 바꿔줄까? 저거 된다. 얘가 사물이니까 뭐 또는 뭐, which 또는 that으로. 그래서 완성된 답은 I'll give her a ring which is made of diamond. 또는 I'll give her a ring that is made of diamond.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겠죠. 자, 1번, 2번하고 3번 미리 선생님이 훌쩍 봤는데요. 1번, 2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잠깐 얘기하라 그러면, 1번, 2번의 공통점은 둘다 꾸며주는 말이 어디에 있다? 문장의 끝에 있다는 거죠. 조금 차이점은 새가 납니까? 날물 당합니까? 말도 이상하네. 새가 날죠? 그렇죠. 얘가 이걸 하니까 얘가 변하는 형태는 뭡니까? flying의 형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make를 합니까? make를 당합니까? 메이크 당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메이킹의 형태가 아닌 입장 바뀐 세 번째에서 메이드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죠. 오케이. 근데 3번은 가만 보니까 얘를 슥 훑어봤더니 꾸미는 말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가지고 무슨 문장을 만드느냐? 일단 park the car 하면 뭡니까? park the car. 차를 이거 공은 아니죠. 이거 동사로 쓰이는 거죠. 차를 뭐 하다? 주차하다는 거죠. 그러면 차를 주차하다 소녀는 아니겠죠. 그렇죠? 소녀가 차를 주차해? 와우. 그러니까 뭐 외국이니까 한 16살 되면 뭐 운전면허 딸수 있죠. 미국이나 뭐 어쨌든 차를 주차하다 소녀는 아니고 얘가 차를 주차하다라는 의미의 형태에서 차를 주차하고 있는으로 바꿔져갖고 여기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말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더거리 파크를 합니까? 더거리 파크를 당합니까? 그러면 얘는 변하는 형태가 파킹입니까? 파크입니까? 그렇죠. 파킹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이 강의에 거꾸로 말하기가 시작될 수 있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뭐 그러니까 지금 요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두 문장을 분리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문장은 뭐 The girl is my cousin and 뭐 얘가 she 아니면 her 아니면 her가 되는 텐데 and she is and she is parking the ca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nd she는 사람이니까 뭐 또는 뭐뭐뭐 또는 뭐 who 또는 that으로 바뀌어서 완성된다면 the girl who is parking the car is my cousin 또는 the girl that is parking the car is my cousin 이라고 여기에서 원하는 답은 이렇죠. 관계대명사를 포함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쭉 봤는데요. 또 3번하고 똑같은 건 1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새가 fly를 하죠. 또 거리 파크를 하죠. 그러니까 둘다 현재 분사의 ing 형태로서 꾸며주는 거고 2번 혼자 ring이 make를 하지 않고 make를 당하니까 얘는 made라는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라고 해서 헌법상 바르게 고치랍니다. 이거 뭔가 틀렸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나봐를 파악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하려면 이 부분이 잘못됐어. 왜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1번 문장은 This is a photo which is taken by my little sister. 그래서 또 소개하는 거죠. 이게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진이야. 사진은 사진인데 뭐 된 사진입니까? 찍힌 사진이죠.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찍힌 사진입니까? 그렇죠. 나의 여동생에 의해서. 여동생이 찍은 사진이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이 잘못됐죠. 그렇죠? 그럼 얘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파악합니까? 얘를 이렇게 두 문장으로 분리해 보는 거죠. 그렇죠?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얘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죠. 끌려 들어가고 얘는 다시 뭐가 돼야 됩니까? 완벽한 문장이 다시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사물이니까, 사물이고 단수니까 뭐 아니면 it 아니면 it 아니면 목적격이 it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끌려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는 하필 형태가 take입니다. 자, 이거 먼저 한번 해볼까?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I took the photo. 내가 뭐 했다? 사진 찍었던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을 포토 입장에서 바꿔볼까? 그 사진이 뭐 됐다? 찍혔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거 만들어보자. 그쵸? 그러면 그 사진이 주어로 바뀌는 걸로.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게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그쵸? 그니까 그 사진이 현재 찍히면 뭐라고 해야 돼? The photo is taken 이래야 되겠죠. 얘는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입장 바뀐. 그러니까 얘가 시제를 좌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여기서 시제를 좌우할 수 있는 건 누구야? 얘죠. 그럼 is가 아니고 뭐라 바뀌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I took the photo 하고 똑같은 문장을 어떻게 써도 된다? The photo was taken 나에 의해 by me. 이렇게 해서 똑같은 문장을 줍니다. 내가 그 사진 찍었어. I took the photo. 그 사진이 나에 의해서 찍혔어. The photo was taken by me. 두 문장 똑같은 문장이죠. 다시 돌아가세요. 그럼 얘가 it이 되어서 들어가겠죠. 그럼 두 문장 하면 This is a photo 가 첫 번째 문장이죠. 이게 그 사진이야. This is a photo. And it. 자, 사진을 소개하려고 그러면 그 사진이 언제 찍혀야 돼? 그렇죠. And it was taken by my little sister.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and it이 뭐로 바뀌면 돼? And it이 포토니까 뭐 또는 which 또는 that으로 바뀌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was가 있어야 돼. This is a photo which was taken by my little sister.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얘가 무슨, 자, 이 워즈를 왜 써줘야 됩니까? 얘가 무슨 격으로 끌려 들어가요? 무슨 격으로? 주격으로 끌려 들어가죠. 그럼 주격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 돼, 동사. 아, 비동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동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워즈가 없으면 얘는 무슨 시일 뿐이야? 어떤 시일 뿐이죠. 그쵸? 자, 그러면 답은 이거밖에 없느냐? 답이 하나 더 있죠. 그쵸? 어떤 방법도 있습니까? 두 번째 버전은 뭐? 위치를 생략하고 was도 같이 생략해주고 바로 읽습니다. It is a photo taken by my little sister.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관계대명사를 놔두고 비동사를 생략해버렸죠. 생략하려면 한꺼번에 생략하든지, 놔두려면 한꺼번에 놔둬야 되는데 둘 중 하나만 생략하고 놔뒀잖아요. 그니까 지금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cat is sitting on the bench is a stray cat. 뭔 소리야, 이거. 여기까지는 잘 갔습니다, 그쵸? The cat is sitting on the bench 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장이죠. 근데, 갑자기 is a stray cat이라고 해버립니다. The cat is sitting on the bench is a, 이러면 bench is a stray cat처럼 보이잖아요. 벤치가 길고양이다 이런 거죠. 뭔가 잘못됐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뭘까?
1분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그런 얘기죠 결국.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출제한 사람의 의도가 이걸 정확하게 잡아내야 되겠지.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거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거냐. 자, 고치라 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무슨 뜻이다? 고양이는 길고양이다 라는 문장. 벤치 위에 앉아있는 고양이는 길고양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the cat is 부분이 어디가 잘못되었냐 알아보려면 두 문장으로 분리해보면 되겠죠. 이제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첫 번째 문장은 뭐 이렇게 중간에 꾸미는 말이 있는 경우에는 얘랑 얘랑 해서 얘랑 중간에 떼내버리고 얘랑 뒤에 있는 걸 붙여서 첫 번째 문장 만드는 거 봤죠. 첫 번째 문장 뭐 The cat is a street cat. 그 고양이는 중량이야. And 얘가 it 아니면 it 아니면 it 들어가죠. And it is sitting on the bench가 되는 거죠. It is sitting on the bench.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and it이 뭐로 바뀌면 돼? 얘가 고양이니까 뭐 또는 뭐 which 또는 that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which 또는 that으로 바뀐 녀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s 앞에 뭐 또는 뭐 which 또는 that을 써주거나 이게 첫 번째 고치는 방법이죠. 그렇죠? 아니면 뭐 해야 된다? is를 없애거나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쓰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1번하고 2번 잠깐 비교해볼까요? 자, 뒤에 나오는 녀석에 꾸며주는 말의 형태를 보면 포토가 테이크를 합니까? 포토가 테이크를 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테이킹이 아닌 거죠. 그렇죠? 캣이 씻을 합니까? 씻을 당합니까? 씻을 당하면 깔리는 건가? 얘가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ing 형태인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 위치를 쓰건 that을 쓰건 is를 놔두고 아니면 is를 없애버리건.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비슷하면서 하나는 비동사만 생략해서 쓰는 거고 두 번째 녀석은 관계 대명사만 생략해서 쓰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The man who is stood in front of the school is my teacher. 그렇습니까? 스튜드가 뭐가 잘못됐나봐요. 또 그러면 이거 해줘야 되겠지. 이거 그렇죠.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거냐 하면 이 문장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를 파악하는 게 이걸 찾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죠. 이 문장이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학교 앞에 서 있는 그 남자는 나의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학교 앞에 서 있는 그 남자, 학교 앞에 서 있는 그 남자는 나의 선생님이다. 그니까, 그럼 어디가 잘못됐는지 가만히 따져보면, 얘가 당연히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스튜드가 아니고 어떤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아? 당연히 뭐가 되면 되겠다? 스탠딩으로 바뀌면 돼. The man이 스탠드를 하는 겁니까? 스탠드를 당하는 겁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앞에 서 있는 그 남자. 두 문장을 분리해볼까요? 얘는 he 아니면 his 아니면 him이 돼서 끌려 들어가죠. 그렇죠? 첫 번째 버전은 중간에 꾸미는 말이 지금 얘랑 붙여서 첫 문장 만드는 거 알죠? 첫 문장 뭐? The man is my teacher. 그 남자 우리 선생님이야. And he is standing in front of the school. 그리고 그는 학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면서 끌려 들어가니까 and he가 되면서 끌려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쪽이다? 그쪽이고 the man 이렇게 하면 stand의 한반면이 stand, stood, stood인데 뭐 서 있음을 당한 남자 말도 안 되네요. 서 있음을 당한 건 무엇입니까? 서 있는 남자인 거고 앉아 있는 고양이야, 앉음을 당한 고양이야. 그렇죠. 만들어진 반지야, 만들고 있는 반지야.
그래서 만들어진 방식이 뭔가 메인이에요. 찍힌 사진이야, 찍는 사진이야. 사진이 돌아다니면서 뭘 찍진 않겠죠. 맞습니까? 너 나한테 찍혔어. 뭐 이러진 않겠죠, 사진. 찍히면 당하는 거지. 포토는 테이크를 한다, 테이크를 당한다. 당하죠. 그래서 맨은 스탠드를 한다, 스탠드를 당한다. 그러니까 걔들은 뭐, 얘 꾸며주는, 이걸 보고 꾸며주는 이 녀석과 어떤 동사의 관계입니다. 얘가 이걸 하면 아예는요. 얘가 이걸 당하면, 지금처럼 뭐, 얘가 이걸 당하면 세 번째로. 일단 바꾸는 거지. 당하는, 뭘 당한. 알겠습니까? 오케이, 생략 살펴보았고요. 이제 관계 부사로 갑니다. 자, 관계 부사. 자, 시작하기 전에 늘 정리하죠. 뭐 그림처럼 그립니다. 자, 지금 배우고 있는 관계사의 주소부터 다시 얘기합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자꾸 왜 주소를 얘기하느냐? 오케이, 지금 우리 이제 2차 시험으로 얼마 전에 현재 완료 시제 시험을 쳤죠. 그렇죠. 근데 현재 완료 시제 시험을 쳤는데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해라라는 거에서 관계 대명사를 풀듯이 푼 친구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 생각 뭘 배우고 있는지. 자, 관계 대명사는 그림으로 그리면 뭐 만드는 거냐면 계속 이거 만드는 거야. 계속 이거. 됐습니까? 어떤 것을 만들죠. 근데 여기에 특징은 누가 뭐뭐 한다였는데 누가 뭐뭐 하는 것 이거 만드는 겁니다. 자, 관계사는 계속해서 관계 뭐든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전부 다 형용사라고 계속 얘기하는 형용사. 형용사란 얘기는 꾸밈을 받는 뭐가 존재한다? 꾸밈을 받는 명사인 뭐가 존재한다? 선행사가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한 챕터가 한 덩어리가 끝난 거야. 방금 뭐를 끝까지 정리했냐면 관계 대명사를 끝까지 정리했어. 관계 대명사에선 얘가 끌려 들어갈 때 전치사를 달고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시 뭐로서 들어가냐? 다시 명사로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 것들의 문법적인 명칭은 관계 대명사였어.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 지금 봐도 뭐. 집어넣을 때 뭐 요 앞에 있는 거 다시 집어넣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냐? 이거 이시잖아. 이거 이시잖아. 이거 히였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 관계 부사에서 특징은 자 더룸 하면 뭐야? 더룸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근데 인더룸 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죠? 그렇죠. 웨어에 대한 대답을 바뀌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할 관계 부사의 특징은 얘가 마찬가지 똑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뭘 달고 들어간다? 전치사를 하나 달고 들어가죠. 맞습니까? 자, by car 뜻이 뭐죠?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How에 대한 대답이었죠. 어떻게 차를 타고 들어가죠. 맞습니까? 오케이. 뭔가를, 그러니까 명사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난 그냥 안 들어갈 테다. 전치사를 하나 달고 들어갈 테다 해서 자, 전치사를 달고 들어간 명사는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낼 수 있어?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여기에 when이냐, where냐, when이냐, where냐, when이냐, where냐 했어요. 됐습니까? 자,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 8이니까 where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엔 뭐니까? December니까 when이다. 그 다음에 이번엔 뭐니까? Factory니까 where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선생님도 있는데 나는 그거 별로 안 추천해. 그렇습니까? 우리는 뭘 해보겠다? 좀 나눠보겠다. 제일 중요한 거, 관계되면서 제일 중요한 그겁니다. 자, 그럼 뭔 얘기 하는지부터 알아야지 나눌 수도 있겠죠? I arrived in Paris. I always want to leave. 일단 내가 뭐 했는데? 도착했네요. 어디 도착했습니까? 파리에 도착했죠. 그렇죠? 파리는 파리인데 어떤 파리입니까? 내가 늘 살고 싶어 했던, 내가 늘 살고 싶어 했었다죠. 그래서 근데 얘 때문에 여기 오는 뭔가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나는 내가 늘 살고 싶어 했었던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죠. 그럼 이시 그냥 들어가는지 뭘 달고 들어가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I arrived in Paris and I always wanted to live Paris. To live in Paris. Live the room이야? 아, live the house야? Live in the house야? 그렇죠. 페리스가 그냥 안 들어가고 뭘 달고 들어갑니까? In Paris. In it이라고 할 수 있겠죠. I arrived in Paris and I always wanted to live in it. Live in Paris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를 달고 들어가니까 얘는 뭐 또는 in which. 맞죠? In which 또는 in which. 한 덩어리로 뭐가 된다? Where가 된다. 왜는 될 수가 없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뚫려 들어갈 때 I always wanted to live in Paris가 될 건데, 그러면 in Pari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언제야? 어디야? 어디죠? 그러니까 왜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m going to Japan in December. 뭐 it snows a lot 하고 있는 거예요. It snows a lot은 뭐 뜻이에요? 눈이 많이 내릴 때입니까 이거? 눈이 많이 내린다죠. 눈이 많이 내린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 할 계획이다? 일본 갈 계획이고. 언제? 네? 이게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나는 일본 갈 계획이야. 언제? 12월에. 12월은 12월인데 어떤 12월? 그렇죠. 눈이 많이 내린다였는데 여기에 뭔가를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가 떨어지는 거하고 눈이 많이 내리는 이란 무슨 시대인가? 어떤 시가 된다는 얘기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December를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으면 두 문장 하겠다는 얘기고. I'm going to Japan in December and it snows a lot December야. It snows a lot in December야. It snows a lot. 아, 그래요? It snows a lot. 12월입니까? 12월 M입니까? In December죠. 그냥 안 들어가고 뭐가 돼야 돼?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In December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올 말은 뭐 또는 in which 또는 in which가 in December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yeah.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which 또는 when으로 바꿨을 수 있다. in which도 알고 계시죠? in which가 된다는 것도. 그러니까 양쪽 특징은 양쪽 문장에서 다 앞문장 뒷문장에서 다 where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There is a factory. More they make lots of cars. 또 소개하고 있죠. 저게 공장이라고 했죠. 저게 공장이다. 자, 이게 없다 치면 They make lots of cars. 그들이 많은 자동차를 만든다죠. 근데 여기에 뭘 쓰니까 그들이 많은 자동차를 만든다가 아니고 뭐가 됐어? 자동차를 만드는. 그렇죠. 저곳이 그들이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팩토리 공장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 when이냐, where냐, 여기에 when이냐, where냐, which냐까지 넣어보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거 되게 쉽게 나온 거야, 지금.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where냐, which냐, when이냐, 이런 것들 뭐가 대시냐. 대시 들어가야 되느냐, 위치가 들어가야 되느냐, 웬이 들어가냐, 웨어가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에 위치는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두 문장으로 나눠보면 답이 나오죠. 그렇죠? 두 문장 나눠보면 어떻게 된다? There is a factory. And the factory And they make lots of factor. 두 문장 나눌 때 얘가 끌려 들어가죠. 그렇죠? 끌려 들어갈 때 어떻게 끌려 들어가냐 이걸 보는 거. 얘가 선행사니까 항상 끌고 들어갑니다. 두 문장 나눌 때. 그럼 얘 안만 길어봤자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이죠. 그럼 뭐가 되어서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That is the factory 까지는 여기 썼어. That is the factory and 누가 they가 뭐한다 make한다 무엇을 lots of cars 뭐더 factory in the factory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끌려갈 때 그냥 뭐로 끌려 들어간다면 다시 the factory 그냥 들어간다면 which 또는 that이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they make lots of cars the factory가 아니고 they make lots of cars 뭐 the factory? in the factory가 돼야 되니까 거꾸로 which나 that은 안 되고 where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다음 두 문장을 관계 부사를 이용하라 그랬는데요. 실제 문제는 관계 부사를 써야 할지 관계 대명사를 써야 할지 잘 골라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근데 두 문장을 하나로 하는 건 여러분들 뭐 알고 있어. 일단 5단계나 4단계 순서대로 하는 거죠. 첫 번째 관문장 해석, 두 번째 합친 해석, 끊이는 말 결정, 반복된 것 찾기 이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my office is not from the place I live there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ere는 뭐로 들어갔어요? 아, I live the place입니까? The place 한번 길어봤자 아, 이게 where입니까? 그러면 I live the place는 I live it입니까? I live it 그래? 대여가 모르는 거 아니야? My office? My office. I live my office. 입니까? My office is not far from the place. 내 사무실은 어떻지 않다니까 멀지 않대죠. 뭐로부터? 그 장소로부터는. 내 사무실은 그 장소에서 멀지 않아. 여기 있습니다. 그니까? 그 다음에 나는 뭐 한다? 나는 거기에서 삼대죠. 그쵸? 그럼 이 대여는 뭐 되시고 왔어요? 또 할까요? Leave the house야? Leave in the house야? 그러면 Leave the place야? Leave in the place야? 그럼 there는 뭐 대신 왔어? In the place 대신 온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내 사무실은 그 장소에서 멀지 않아. 나는 그 장소에서 살아. 이러고 있죠. 난 그 장소에서 살아. 다시 줄이면 나는 거기에서 살아로 바꾼 거죠. 됐습니까? There를 왜 in the place로 바뀌었는지 의도가 이해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자, 그러면 꾸미는 말은 당연히 얘겠죠. 됐습니까? 그럼 합친 말은 나의 사무실은 멀지 않대죠. 뭐로부터? 그 장소로부터죠. 그 장소는 그 장소인데 어떤 장소? 내가 살고 있는 내 사무실은 내가 살고 있는 장소로부터 멀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럼 반복된 게 뭐예요? 그렇죠. 반복된 거 얘 대신에 지금 얘를 쓴 거죠. 그러니까 the place하고 the place가 반복됐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꾸미기로 했으니까 얘가 뭐로 바뀌면 돼? 위치로 바뀌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위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다? My office is not from the place which I live in.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in이 따라갈 수 있다 했죠. 누구를? 위치를. 그래서 모두 되고 my office is not far from the place in which I live 된다 했고 in which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라고 했죠. my office is not far from the place where I live.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가능한 버전 다 얘기하면 my office is not from the place that I live in. my office is not from the place which I live in. My office is not far from the place in which I live. My office is not from the place where I live. My office is not far from the place I live. Where를 설명할 수가 있죠.
똑같은 문장을 선생님이 다섯 번 얘기했죠. 네. 시험 내기 좋겠죠. 네. 알겠습니까? 대충 공부하면 안 돼요, 이 파트는. 난이도 엄청 높아집니다. 지금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여기에서는 관계 분사를 이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원하는 답은, My office is not far from the place where I live. 됐습니까? 그 다음에, 2006 was the year. 라는 문장 하나 하고, Germany hosted the World Cup then. 하고 있죠. 됐습니까? host, 뭐 하다? 그럼 invited인데. be invited인데. host. 명사가 아니겠죠, 근데. 그쵸? 주인 노릇을 하다. 거기서 좀 나가면 독일이 월드컵을 뭐 했다겠어? 개최했다겠죠. 됐습니까? 내가 저녁을 초대해놓고, 저녁 식사를 초대해놓고 내가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 그럼 나는 저녁 식사 행사를 개최한 거죠. 호스트 뭐 하다, 어떤 행사를 개최하다는 뜻이죠. 그럼 주인 노릇을 하다. 명사로서 주인. 개최하다, 열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는 there를 뭐 대신 왔는지 따져봤어요. 됐습니까? 아까는 there를, there가 뭐 대신 왔다? in the place 대신 왔다고 따져봤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뭐가 뭐 대신 왔는지 따져보겠어요. 댄이 뭐 대신 왔는지 따져보겠죠. 그쵸? 그럼 누가 뭐 했다? Germany가 hosted 했다. What? 무엇을? The World Cup을. 댄의 뜻은 그때죠. 그쵸? 그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이 댄은 뭐 대신 왔어요? 저러고 있죠. 계속 헛발치 하고 있죠. In 2006 대신 왔죠. 언제? 2006년에. 독일이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2006년에가 와야 될 거 아니까. 연도 앞에 전치사 뭘 써야지 when이 돼? 연도 앞에 뭘 써야지 전치사 when에 대한 대답이 돼? in이 붙어야 되겠죠. 이건 현재 완료 시제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두 문장이 합쳐진 문장은 2006년은 어떤 연도였다 이렇게 되겠죠. 2006년은 어떤 연도였다? 독일이 월드컵을 개최했었던 연도였다가 되겠죠. 2006년은 독일이 월드컵을 개최했었다가 떨어지니까 2006년은 독일이 월드컵을 개최했었던, 그러니까 반복된 것은 2006과 2006이죠. 2006과 2006이죠. 됐습니까? 얘가 얘를 꾸미고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안만 길어봤자 뭘 저러고 있죠. 이시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위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어디로 갑니까? 젊은이 앞으로 들어가고 삽입되는 문장은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전사 2006년이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첫 번째 버전 뭐? 2006 which Germany hosted the World Cup in was the year 가 되겠죠. 근데 in이 which를 따라가서 뭐 했나? 2006 in which Germany hosted the World Cup was the year 되고 in which는 뭐에 대한 원래 뭐에 대한 대답이었으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관계 부사를 사용하였으니까 여기에서 원하는 답은 뭐? 2006 when Germany hosted the World Cup 얘는 없어야죠 이제 was the year 가 되겠죠. 됐습니까? 2006년 독일이 뭐 했었던 월드컵을 개최했었던 2006년이 바로 그 해였었습니다. 아 잠깐만 자 잠깐만 여기에 2006년하고 the year 하고 그 다음에 then
then하고 that 반복되는 거네요. 자, 선생님 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then은 뭐로 볼 수도 있지만 in 2006로 볼 수도 있지만 뭐로 볼 수도 있다? in the year라고도 볼 수 있죠. 뭐 잘못 찍어놨습니다.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해석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2006년은 어떤 연도였다? 독일이 월드컵을 개최했던 연도였다. 이걸 만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in the year의 the year도 마찬가지 안 만기로 봤자 이시고 그 다음에 얘를 which로 바꿔서 첫 번째 버전 2006 was the year which Germany hosted the World Cup in 하든지 아니면 2006 was the year in which Germany hosted the World Cup 하든지 2006 was the year when Germany hosted the World Cup 하든지 이렇게 하면 2006년 독일이 월드컵을 개최했었던 연도였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되겠네요. 됐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자, 이제 학교에서 뭐 이제 문법 시술 시작했나요? 문법 시작했어요? 네, 그 자료 선생님 문법하면서 분명히 그 프린트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저한테 좀 주셔야 돼요. 한 번씩. 됐습니까? 혹시 지금 있나요? 이 친구가 없어 학교 사물함에 잘 자고 있겠죠. 필수 없이 꼭 좀 갖고 와서 나한테 보여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공부 시작했어? 알겠습니까? 성빈이는 안 했어? 뭐 했는지 모른다. 학교에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 너. 어? 알아 몰라.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관계사 했나요 그래서? 뭘 가르치시는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 스파이가 돼서 나한테 선생님 이름을 얘기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찮아요. 이제 시험 치는 학년 됐는데. 그렇죠? 행복하던 시절 다 끝났죠? 이건 젠장. 알겠습니까? 프린트물을 종종 저한테 좀 주세요. 수업하기 전에 보여주면 제가 사진 좀 찍어놨다가 좀 설명할 때 중요한 부분을. 선생님도 프린트물 내주는 거 보면 아, 이런 건 내겠구나라는 게 나는 보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괄호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라. 관계부사를 추가할 것. 자, 이런 문제는 이거 가지고 무슨 말을 만들고 싶겠다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을 표현하고 싶은, 뭐, 한글로, 뭐 잘, 바로바로 안 되는 친구는 한글로 다 쓴 다음에 끊어 읽기 한 다음에 뭐, 끊어 읽기 했는 거 보고 이렇게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is there고 아니나 다를 is there로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뒤에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can도 있고 a place도 있고 I도 있고 ride a skateboard도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말로 무슨 얘기 만들란 얘기야? 뭐가 있니? 뭐가 있니겠어? 지금 있냐라고 묻는데 뭐가 있니? 장소가 있니겠죠. 그렇죠.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내가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인간이겠죠. 그렇죠? 한글로 다 쓰면 내가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다 장소가 있니? 있다 아니잖아요. 바보야. 있는이지. 이거 끊어 얘기하면 뻔하게 이렇게 보이죠. 내가 스케이트보드 탈 수 있는 장소가 있니? 그럼 선행사는 뭐예요? 여기서 선행사. 선행사. 여기에 있는 단어 중에 선행사가 뭐예요? A place죠. 그렇죠? 그럼 장소가 있니? 이렇게 던지죠. 장소가 있니? Is there a place? Place는 place인데 여기에 뭘 쓸지는 뭐 약간 뻔하긴 한데 그렇습니까? 장 좀 이따 생각해도 조금 이따 넣기도 하고 선생님 가르치는 스타일상 그럼 뭐 놓고 지금부터 내가 스케이트보드 탈 수 있다를 탈 수 있는으로 바꿔주는 뭔가를 놓고 그 다음에 I can ride a skateboard 이렇게 쓰면 되겠죠. Is there a place? 뭐 I can ride a skateboard 이러면 되겠고요. 자, a place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I can ride a skateboard a place야 at the place야. 그래서 얘는 뭐 또는 at which 또는 뭐 at which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at which 또는 뭐 whe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Is there a place where I can ride a skateboar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2번 Winter is 겨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렇죠. 그런 다음에 go skiing, we, the season can 이런 게 보여. 이거 가지고 겨울이 뭐래요? 겨울은 뭐다? 계절이라는 거예요. 계절은 계절인데 어떤? 그렇죠. 우리가 스키를 탈수 있는 말이에요. 겨울은 계절입니다. Winter is the season. 그 다음에 우리가 스키를 탈수 있다를 여기다 놓고 그 앞에다가 뭘 쓰면 우리가 스키 탈수 있다가 스키 탈수 있는이 되겠죠. 우리가 스키 탈수 있다. We can go skiing. 그럼 여기에다 더 시즌을 집어넣을 거야. 오케이. 그럼 더 시즌을 집어넣을 건데 봄에가 뭐였더라? 봄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뭐 또는 뭐 또는 그렇지. In which 또는 여기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가니까 언제야 어디야 이건 언제? 그렇죠. In which 또는 뭐 when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Winter is the season when we can go skiing. 그럼 which나 that은 왜안 됩니까? 여기에 그럼 왜꼭 when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 해보면 끝나? 선행사를 집어넣으면 끝나죠. 그렇죠? 그러면 we can go skiing the season이야. We can go skiing in the season이야. In the season인 거니까 그래서 이 위치나 대신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명사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this is 뭐라고 했어요? 또이뭐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가 뭡니다. 소개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is buried the great poet the place인데 이거 문제 풀때 당연히 buried 찾아봤고 뭐 이건 아는 단어일 거고 뭐 그렇죠. buried가 뭐든가요? buried 찾아보니까 혹시 얘가 나오지 않던가요? 버리 버리 그렇죠. buried라고 읽고요. 묻다죠. 묻다. 땅속에 파묻다. 알겠습니다. ask가 아니고요. 땅속에 묻답니다. 근데 애가 생긴 게왜 is buried일 수 있지? 이거 봤더니 그쵸. 이거의 뜻은 입장 바뀌는 어떤 식으로 묻힌이고 합치니까 묻혔다가 된 거냐. 그럼 너 여기가 뭐라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뭡니다 그런 다음에 여 뭐는 뭔데 어떤 뭡니다 이런 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쵸. 이게 완성된 우리말 뜻은 이곳이 바로 그 뭡니다 장소라고.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한 장소 그것이 묻혀있는 위대한 시인이 여기 이곳이 바로 그 위대한 시인이 묻혀있는 장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서술형 평가라든지 아니면 뭐 수행평가할 때 이런 문제 만나본 적 있죠.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잘 보세요. 알겠습니까? 관계사 배우고 나니까 계속해서 여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죠. 것이다. 것은 것인데 누가 뭐뭐한 이거 자꾸 찾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쪼부딱쪼부딱해서 만든 문장은 여기가 그 위대한 시인이 묻혀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장소입니다. 어떤 위대한 시인이 묻혀 있는. 그럼 여기가 장소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죠. 여기가 그 장소예요. This is the place. 여기가 그 장소예요. This is the place. 그런 다음에 그 여기에 뭘 쓰고 나서 위대한 시인이 묻혀 있다를 쓰면 얘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위대한 시인이 묻혀 있다는데 얘 때문에 묻혀 있는이 되는 거죠. 위대한 시인이 묻혀 있다. The great poet is buried. 그러면 the place를 끌고 들어가 보는 거죠. 그렇죠? 뭐 약간 뻔하긴 하지만. 그러면 끌고 들어가 보면 The great poet is buried what a place? This at the place죠. 또는 뭐 in the place 해도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뭐 또는 at which 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갑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죠. at which 또는 뭐 여기서 원한다면 뭐 where 그래서 this is the place where the great poet is buried.
whom which 또는 that은 왜 안 돼? The place가 끌려들어갈 때 The great poet is buried The place가 아니고 The great poet is buried at the place니까 그래서 which나 that은 안 되고 where가 또는 at which가 되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이제 이 책은 여러분들이 관계사를 처음 배우기 때문에 뭐를 안 섞었냐 하면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동사를 섞어서는 안 물어.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다 배우고 나서는 섞어서 이 자리에 은근슬쩍 뭘 뜻 써놓냐면 where 들어가야 되는데 which나 that을 뜻 써놔요. 그리고 맞는 척 이렇게 써놔요. 티 안 나지. 나 틀린 인상이 티 안 나지. 그럼 여기나 여기다가 대지나 위치를 써놓으면 애들이 대지나 위치 열심히 관계사 배웠어. 그러면 해석하면 하나도 안 틀린 것처럼 보여. This is the place that the great poet is buried. The great poet is buried. 뭐 위대한 시인이 묻혀 있다고 that 때문에 위대한 시인이 묻혀 있는 됐을 거 아니야. 그럼 해석하면 this is the place that the great poet is buried 하면 해석이 잘 돼. 이곳이 그 장소 어떤 위대한 시인이 묻혀있던 배 때문에 묻혀있는 장소고 잘 됐네. 이 문장 아니네. 어렵니다. 근데 틀렸다. 왜? 이거 그런 거 같아. 이수로 못 풀어 들어간다고. At the place. 뭐 달고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대신 하겠지만 안 되는 거야. 됐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사기꾼들이 어떤 문제를 준비하고 있을지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음 보기와 같이 문장을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My dad was born in Busan. Busan is the place where my dad was born. 자, 뭐라고 했, 뭐를 뭐로 바꿨는지 잘 보면 나의 아버지께서 뭐 했다? 태어났다라고 그러고 있죠. 어디에서? 부산에서 라는 말을 부산이 그 장소다 라고 하고 있죠.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했던? 나의 아빠가 태어났던.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다를 누가 뭐 했던 요 부분이 요로 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We spent our vacation in that city. We가 보냈죠? Our vacation을 어디서? 저 도시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저 도시가 여기 이 문장 보면 저 도시가 뭐다? 장소다 이러겠죠? 장소는 장소인데 우리가 뭐 했던 우리가 우리들의 뭐를 뭐 했던 우리들의 vacation을 보냈던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 도시가 그 장소입니다. That city is the place. Place는 place인데 여기에 뭔 쓸 거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방학을 보냈다를 얘 때문에 보냈더니 되겠죠. 그러면 we spent our vacation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the place가 여기 끌려들어갈 때 we spent our vacation what the place city야 city city니까 what the place겠어? in the place겠죠. at whom이야 in whom이야. 그래서 여기는 뭐 또는 in which 뭐래? in which 또는 뭐 여기서 원하는 답은 뭐 whe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at city is the place where we spent our vacation. 저 도시는 the place입니다. place는 place인데 누가 뭐 했던 where we spent our vacation 했던 우리가 우리들의 vacation을 보냈던 방학을 보냈던 휴가를 보냈던 그 도시가 그 장소예요. 어떤 우리가 our vacation을 spent 했었던 보냈었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이제 이걸 봤으면 이제 여기서 응용력이 좀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뭘 바꾸라고 했냐. I arrived at her house at 7 o'clock. 내가 도착했네요. 어디에 도착했냐면 그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언제? 7시 정각에. 됐습니다. 나는 그녀의 집에 7시 정각에 도착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7시 정각은 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7시 정각은 뭐입니다? 해놓고 누가 뭐한 내가 그녀의 집에 도착했었던 그럼 7시 정각은 뭐지? 그렇죠. 그러면 7 o'clock is 7 o'clock is 7시는 뭐다?
우리말은 7시가 뭐다? 저 도시가 뭐다? 저 도시는 뭐다? 장소래죠. 저 도시가 장소면 7시 정각은 뭐다? 그러면 7 o'clock is the time. 더 타임은 더 타임인데 여기 뭘 쓰겠죠? 뭘 쓰고 나서 여기다가 I arrived at her house 쓰면 내가 그녀의 집에 도착했었던데 여기 쓰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녀의 집에 도착했었더니 되겠죠? 그러면 뭐 쓰고 7 o'clock is the time 뭐 I arrived at her house. 그러면 I arrived at her house 뭐 더 타임이야? 그래서 여기 뭐 또는 at which 또는 when 쓰면 되겠죠. 7 o'clock is the time when I arrived at her house. 동민 맞았어? 더 플레이스 친 건 아니죠. 아닌데요. 여기 봐봐, 아닌데요. 이강이 맞았어? 숙제는 해왔어? 아, 그렇구나. 니가 그럼 뭐가 맞췄어, 맞추기는. 자, 이제 why하고 how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why하고 how. why하고 how 할 때 뭐는 없다? 뭐는 없다? why하고 how는 없다. 아, 뭐는 없다고 하시나요? why하고 how 없다고 하시나요? 뭐는 없다? the way how는 없다. 뭐라고요? the way how. the way how는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The way, how만 안 돼. The way만 쓰든지, how만 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어요. 됐습니까? The reason why는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The place where도 있고, the time when도 있어. 근데 the way, how만 없어. 그리고 그 방법으로가 뭐야? 그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The way, in the way. 그 방법으로 in the way. 맞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She likes, 벌써 답 나왔네요. She likes the way her boyfriend dresses. 맞습니까? 여기에 dress는 무슨 품사겠어? 동사로서, 그럼 dress가 동사로 쓰이면 뭐 하달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녀가 뭐 한답니까? 좋아한대죠? 뭘 좋아한답니까? 그 방식을 마음에 들어 한다죠. 그 방식. 그 방식은 그 방식인데 누가 뭐 하는 그 방식? 그녀의 남친이 옷을 차려 입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 아, 결코 우는 거 마음에 들어. 됐습니까? 그럼 두 문장으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그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She likes the way. And 누가 her boyfriend가 뭐 한다? dresses 한다. 어떻게? the way. in the way. in the way. 두 문장을 나누면 she likes the way. 그녀는 그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and 그리고 her boyfriend가 뭐 한다? dresses 한다. 어떻게? in the way. 그럼 반복된 거 the way, the way죠. 그러면 the way 대신에 뭘 쓰면 되겠다? which를 쓰고 그래서 첫 번째 버전 뭐다? She likes the way which her boyfriend dresses in. 근데 in이 따라가겠죠? She likes the way in which her boyfriend dresses. 그러면 in which는 어떻게? 라는 질문이니까 She likes the way how her boyfriend dresses in. The way가 how랑 서로 막 쳐다보겠죠? The way랑 how랑 서로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어? The way랑 how랑 서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랬어? 니가 꺼져 이 자식아! 막 이러고 있겠죠. 됐습니까? 둘 중 하나만 써야죠. 그러니까 the way 쓰는데 또 다른 답은 모두 가능하다. How도 she likes how. She likes how her boyfriend dresses도 된다. 됐습니까? 하지만 the way how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딴 거 없어. 이딴 거 없어. 꺼져 이 자식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know the reason. 나는 뭘 안답니까? 이유로 안 되죠.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피터가 depressed. 어떤 depressed? 어떤 우울한. 그러면 나는 이유를 아는데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하는 이유? 피터가 그렇게 해도 우울한 이유를 아는 알죠? 그러면 피터가 그렇게 우울한 방법을 아는 거야? 이유를 아는 거야? 방법을 아는 게 아닌데 무슨 how야? why죠? 그래서 뭐는 있다? The reason why는 있다. 하지만 the reason만 쓰든지 why만 쓰든지 할 수도 있다. I know the reason Peter is so depressed. 그리고 I know why Peter is so depressed. 그리고 I know the reason why Peter is so depressed. 그럼 피터는 매우 우울합니다. Peter is so depressed.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저러고 있지.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봐요. 그 이유 때문에 뭐 the reason? For the reason. 그래서 why 대신에 뭐도 된다. 그 이유 때문에가 뭐니까? 그 이유 때문에가 뭐니까? For the reason이니까 why 대신에 뭐도 가능하다. For which도 가능하다. 이강아, 관계사 되게 쉽지? I know the reason for which Peter is so depressed. 그리고 I know the reason which Peter is so depressed for도 되고. 모더리즌이라서 이라서 맞습니까? 그 다음에 parents don't like the more their teenage children speak to others. 그래서 부모들이 뭔가가 마음에 안 든다네요. 그렇죠. The reason이면 이유가 마음에 안 드는 거고, the way면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뒤를 둬보겠습니다. 그들의 누가 뭐 하는, 그들의 10대인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10대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마음에 안 들어.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얘기했죠. 그래서 뭐는 없다? 는 없다. 그렇습니까? 그 parents don't like the way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Their teenage children speak to others. 아, 시간이 빠른데. 다음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서 Tell me the reason. 뭐 해달랍니까? 이유를 말해달래죠. 그렇죠. She called me for that reason. 그녀가 나한테 전화했죠. 왜? For that reason. 왜? 그 이유 때문에.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For that reason 묻고 싶으면 Why did she call me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합치면 반복된 게 뭐니까? The reason, the reason. 그렇죠? 선생님 이건 the reason이고 that reason인데요. 똑같은 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반복됐으니까 얘를 뭐로 바꿔서? 위치로 바꿔서. 그래서 첫 번째 보던 Tell me the reason which she called me for. 그러면 for가 얘 따라가서 두 번째 보던 뭐 tell me the reason for which she called me. 어 근데 for which 그냥 한꺼번에 뭐도 된다. Why도 된다. Tell me the reason why she called me도 된다. Tell me the reason why she called me도 되고 또 the reason만 놔두고 why를 생략하든 아니면 the reason을 생략하고 why를 놔두든 또 된다. Tell me why she called me 또는 tell me the reason she called me. 그래서 뭐 여러분 처음 배운 거니까 tell me the reason why she called me 이런 형태가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Bob told me the way. Bob이 그 방법을 나한테 말해줬대죠. He finished the work in that way. Bob이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그 일을 끝냈다고.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Bob은 나한테 그 방법을 알려줬고 Bob이 그 일을 그렇게 끝이 그 방법대로 끝을 냈대요. 그럼 반복된 거 뭐? The way, that way. 앞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얘 뭐로 바꿔서? 첫 번째 버전 뭐? Bob told me the way which he finished the work in. 두 번째 버전 뭐? Bob told me the way in which he finished the work. In which, 안만 길어봤자, 몰아서, how.
그래서 Bob told me the way how he finished the work는 안 되니까 답은 첫 번째 버전은 뭐? Bob told me the way he finished the work. 두 번째 버전, Bob told me how he finished the w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라. 이 버전은 이거 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싶냐 이건데요. Is clear가 뭐예요? Is clear. 명확하다는 얘기죠. 깨끗해지서도 있겠지만 명확하다,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he도 있고 why도 있고 upset도 있고 the reason도 있고 what도 있는데 그럼 뭐가 명백하다겠어? 이유가 명백하다겠죠. 그렇죠.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그가 화난 이유죠. 그렇죠. 그가 화를 냈었던 이유는 명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the reason why he was upset is clear. The reason why he was upset is clear. The reason is clear. Why 생략할 수 있다. The reason he was upset is clear로 된다. 그 다음, please tell me 나한테 뭔가를 얘기해달래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 뭘 얘기해달라는 거겠어? 방법을 좀 얘기해달라겠죠.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했던 방법? 네가 시험을 통과했던 방법 좀 알려달라죠. 그러니까 방법 좀 얘기해줘. Please tell me the way. way는 way인데 누가 뭐 했던 이유가? 테스트 했던 무엇을? the test를. Please tell me the way you passed the test. The way how는 없다. 4번, 다음 보기와 같이 했나요? 오케이, 바꿨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 I solved the difficult problem in that way. 내가 풀었죠? 뭐를 풀었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은 저런 식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봤냐? 저게 뭐다 그러고 있어? 저게 뭐다? 저게 뭐다? 방법이다. 누가 뭐 했던 방법? 내가 그 어려운 문제를 풀었던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으려 그랬는데 못 있습니까? how가 있으려 그랬는데 쓰면 안 되죠. the way 빼고 how가 들어가든지. 오케이, 그러면 1번. lots of fish가 뭐 했냐면 died 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물고기 죽었죠. 어디서 죽었습니까? in the river, 강에서. 왜 죽었습니까? 왜? 이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많은 물고기가 강해서 이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유다 이러겠죠.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한 이유겠어? 누가 뭐한 이유겠어? 많은 물고기가 죽은 이유죠. 어디서? 강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많은 물고기가 죽었 이 강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쓰고 이 앞에 그 앞에다 뭘 쓰면 죽었던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This is the reason. reason은 reason. 지금 여기는 나중에 쓰고요. 뭐 어차피 뻔하긴 하지만. 됐습니까? 그럼 많은 물고기가 그 강에서 죽었다를 쓴 다음에 요 앞에다 뭘 쓰면 많은 물고기가 강에서 죽었던 이유 이렇게 되겠죠. 많은 물고기가 죽었다는 예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This is the reason more lots of fish died in the river. 그러면 뭐 더 리즌이니까 further 저러고 있죠. 아직도 further 리즌이니까 뭐 또는 for which 또는 여기서 원하는 답은 why를 쓰면 되겠죠. This is the reason why lots of fish died in the river. 그래서 the reason을 생략할 수도 있고 why만 놔두고 거꾸로 why를 생략할 수도 있고 둘 다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 got the old book through this way 하고 있죠. 내가 뭐 옛날 책을 구했는 모양이네요. I got the old book. 나 그 옛날 책을 구했어. Through this way. Through this way가 무슨 뜻이에요?
이러한 방법으로, 그렇죠. 이러한 방법으로. 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뜻이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옛날 책을 구했어. 그러면 이게 뭐다 라겠어.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방법이라고 했지. 이게 뭐다? 방법이다.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했던 방법? 내가 그 낡은 책을 구했던 방법이다. 여기다가 뭘 쓰고 내가 그 낡은 책을 구했다를 쭉 쓰고 얘 때문에 쭉 내가 낡은 책을 구했다는데 얘 때문에 구했던 방법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그 방법이에요. This is the way. 뭘 쓸 거고 누가 뭐 했던 I got the old book. 그럼 뭐 the way니까 in the way니까 뭐 또는 in which 또는 뭐 how. 그런데 how는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답은 this is the way I got the old book 하든지 또는 the way 대신에 how 써서 this is how I got the old book 하든지 the way how는 없다. 아 생각나. 거기에 부사에 생각. 여러분들 나 때린다고 수요일날 보강 아 수요일날 일요일날 보강 좀 하나 먹어? 아 일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9시부터 몇 시? 좀 조만들어 일단 알겠습니다. 강의부사에 생냐. 아, 한번 해보고 알려주시죠. 여기 틀렸는 것도 다 고친 것 같고, 좀 덜 고친 것 같고, 한번 못했을 거고. 어차피 현재 완료 시제는 오늘 조금 시작은 할 것 같은데, 다는 못할 것 같으니까. 틀렸는 것도 고쳐갖고, 다음 시간에 꼭 들고 오세요. 풀이 수업 해야 되잖아. 근데 시간상 오늘 풀이를 끝까지는 못할 것 같다고. 다음 시간에까지 틀린 거 제발 고쳐가지고 꼭 들고 오세요. 자, 관계부사의 생략. 생략할 수 있으면, 자, 이거는 여기에서 뭐라고 내가 설명했냐. 뭐를 담고 있으면 그 녀석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면 생략할 수 없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면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she knows the reason. 일단 그녀가 이유를 안답니다. 그렇죠.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한 이유? 그가 그렇게 불행해 보이는 이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the reason은 가만 놔두고 why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생략할 수 있죠. 됐습니까? 왜? 뭐가 있으니까? the reason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문제를 바꿔서 만약에 이 the reason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 치자. 그럼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She knows why he looks unhappy 할 수 있죠. 왜? The reason이 뭐 특별한 단어입니까? 내가 이런 얘기 했죠. why를 사전 찾아보면 무슨 뜻이 나온다고? 이유란 뜻이 나온다. 얘도 이유고 얘도 이유란 뜻을 갖고 있어. 지금은 이유란 뜻이 아니야. 지금 여기에 why를 만약에 쓴다면 여기에 why를 쓰면 이때 why의 뜻은 그냥 지금부터 무슨 시 쓸 건데 그가 매우 불행해 보입니다인데 다짜 떼고 그가 불행해 보이는 만들 겁니다 라는 뜻이고 why를 쓴 이유는 which나 that은 왜 안 된다 뭐 the reason이니까 he looks unhappy the reason이야 he looks unhappy for the reason이야 for the reason이니까 why를 쓴 거야 이거. 됐습니까? 근데 the reason을 생략했을 때는 why의 뜻이 뭐가 된다? 이유라는 뜻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the reason을 생략하면 얘가 이유라는 뜻이 담당하겠죠. 그니까 그러니까 얘를 생략할 수도 있고 얘를 생략할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엔 the city where I live is by the sea. 그렇죠? 그러면 by the sea가 뭔 뜻이야? 바닷가에 이 말이죠. by the window가 창가이면 by the sea는 바닷가에겠죠. 그럼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도시죠. 도시. 도시는 도시인데 누가 뭐하는 도시래?
내가 사는 도시겠지. 내가 사는 도시가 뭐 한대요? 있단 얘기죠. 어디에? 바닷가에. 내가 사는 도시는 바닷가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더 시티를 생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어. 더 시티를 생략하고 Where I live is by the sea 할 수? 당연히 없죠. 그렇죠. 얘가 없어지면 무슨 정보가 없어져? 무슨 정보? 주어? 무슨 정보가 없어서 내가 어떤 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더 플레이스야 더 시티야? 더 플레이스는 특별한 정보의 양이 많지가 않죠. 그냥 장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시티는 어떤 도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동네, 빌리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타운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컨트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어떤 네이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시티 이 정보를 담고 있죠, 얘는. 생략할 수는 없는 거죠. 대신 뭐는 생략할 수 있느냐? Where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The city I live is by the sea 할 수 있다. 뭐. 그 다음에 December 25th is the day when Santa Claus comes.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뭐는 12월 25일이 뭐예요? 산타클로스가 오는 날이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럼 더 데이는 정보를 담고 있나요? 그냥 어떤 때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생략할 수 없죠.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더 데이.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더 시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show me how you made it? 뭐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말이죠. Can you show me는 물론 보여주다라는 뜻이지만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있겠니? 뭐를 알려줄 수 있겠니? 네가 그것을 만들었던 방법. How 생략할 수? 없죠. 왜? 뭘 쓰든지 the way를 쓰든지 the way를 빼고 how를 쓰든지 둘 중 하나를 써야지. 둘 다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지금 뭘 알려달라는 얘기입니까? 방법을 알려달래죠. 방법이 영어로 뭐예요? way, way. the way를 쓰든지 how를 쓰든지 둘 중 하나를 써야 되는데 the way가 없어. 둘이 같이 있으면 돼,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how, the way를 뺐는데 how까지 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래? 오케이. 이제 시험 풀어봐야 되겠죠. That's the pool. 저게 수영장이랍니다. 그렇죠? 자, 이건 내가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복습 열심히 하시니까 기억나시죠? 그렇죠? 뭐라고 설명했어 내가? 말해봐. 기억나는 거. That's the pool. I love the pool. 수영장이래요. 그게 수영장이나 유스트가 뭐랬어? 유스트는 뭐라서 뭐가 왔다 이랬어 내가. 유스트는 뭐라서 이런 꼬라지가 왔다 이랬어. 유스트는 뭐라서 조동사라서 뒤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조동사인데 무슨 뜻이라 그랬어? 정말 복습 열심히 하시네요. 조동사로서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는 뜻이라 했어.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관계사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I used to swim 하면 내가 수영하곤 했었었다 이 뜻이죠. 내가 옛날에 수영했었었단데 얘 때문에 내가 수영했었던이 됐죠. 저곳이 내가 수영을 하곤 했었던 수영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I used to swim 뭐 더 풀이야? I used to swim 뭐 더 풀? In the pool이죠. 그래서 여기 생겼단 말은 뭐 또는 in which 또는 얘가 시간으로 들어가 장소로 들어가 방법으로 들어가 이유로 들어가 그래서 뭐? where가 생긴 거고 That's the pool where I used to swim I used to swim 뭐 더 풀? In the pool이니까
어디에서로 들어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저것이 뭐였다란 얘기네요. 뭐 Y 보이니까 들어갈 만한 That was the 그냥 한 단어 아니죠. That was the reason이죠. That was the reason.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She was crying. 그녀가 울고 있었던 이유. 저것이 이유였습니다. 누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던 그녀 얘 없으면 그녀가 울고 있는 중이었었다죠. 근데 얘 why 때문에 그녀가 울고 있는 중이었던 이유. 그러면 the reason을 놔두고 why를 생략하든 아니면 the reason을 생략하고 why만 놔두든 둘 다 상관없다. 하지만 둘 다 생략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2번 문제는 the reason을 생략하고 y를 두거나 또는 y를 생략하고 the reason을 두거나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하거나 또는 둘 다 쓸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1번에서 the pool을 생략하고 where만 놔둘 수 있을까? That's where I used to swim 할 수 있을까? 안 되죠. the pool이 정보를 담고 있죠. 수영장이란 정보를 담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 the day니까 뭐 답은 뻔한 부분입니다. the day가 들어갈 때 뭐를 달고 들어갑니까? what a day? 또 저러고 있죠. 몇 번 해야 될까? on the day! 그래서 여기는 뭐 또는 on which 또는 on which on the 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네, 대한 대답이니까 the day when we can live safely on earth will come 이런 뜻이죠. The day when we can live safely on earth will come. 그래서 그날이 올 거래죠. 그날은 그날인데 누가 뭐 할 수 있는 그날? 우리가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은 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the day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정보를 담고 있죠. day라는. the time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다음에 한 문장 쓰고 생략한 부분에 괄호 표시해라. 정보의 양이 적은 부분에다가 표시해라. 그러니까 Nobody told her the reason. He came here for that reason. 아무도 그녀에게 그 이유를 얘기 안 했답니다. 그렇죠?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그가 여기 왔었던 이유죠. 그 누구도 그가 여기 왔었던 이유를 그녀에게 얘기 안 했단 말이죠. 그럼 반복된 거 the reason, that reason. 이게 뭐? 뭘 바꿔 쓸 수 있어? 위치. 그래서 뭐? Nobody told her the reason which he came here for. 근데 for which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body told her the reason why he came here. why 썼으니까 for 빼야 되겠지 이제. 됐습니다.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건 the reason 생략하고 why 둘 수 있습니까? 생략할 수 있죠. 그쵸? 어리도 생략하고 why만 두고 nobody told her why he came here 할 수도 있고 nobody told her the reason he came here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둘 다 생략할 수는 없다. 왜? the reason이나 why나 어차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놔두는데 둘 다 없으면 안 되지만 I don't remember the days I was young then. then은 뭐 대신 왔어요? 아까 했던 거죠. 그렇죠. on the days 대신 왔죠. 나는 그 날들이 기억, 그때가 기억 안 난다는 겁니다. 그 날들이 기억 안 난다 하지만. 난 그때가 기억이 안 나. 나는 뭐 했다? 나는 젊었다. 언제? 그때. 됐습니까? 나는 그때가 기억 안 나? 나는 그때 젊어서 반복된 건 뭐? The day, the day. 그니까 얘 뭐로 바꿨으면 돼? which로 바꿨으면 되겠죠? 근데 on which를, 이게 어차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the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 I don't remember the days when I was young. 됐습니까? 그러면 the days 생략할 수 있어? when 생략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죠. 왜에서 갈로 치면 되겠죠. I don't remember the days I was young. the day는 정보를 담고 있잖아요. day라는 단어잖아요. the time이 아니잖아.
일반적인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days가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 The days가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The bakery is the place. She works there. 그래서 그 빵집이 장소래죠. 그렇죠?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하는, 그녀가 일하는. 대여는 뭐 대신 왔어? 인 더 플레이스 또는 at the place 대신 왔죠. 그러면 더 플레이스 반복되죠. 그래서 얘 뭐로 바꿔? 위치로 바꾸면 되겠죠. 근데 at이랑 같이 가면 뭐로 바뀐다? at 위치는 뭐로 바뀐다? where로 바뀌겠죠. 그래서 합친 문장 The bakery is the place where she works. 그러면 the place 생략할 수 있습니까? 생략할 수 있죠. 그냥 장소라고 얘기했잖아요. The time처럼. 그래서 뭐도 되고 The bakery is where she works도 되고 The bakery is the place she works도 된다. 이거하고 일본하고 똑같죠? The reason 특별합니까? 안 특별하죠. The place 특별합니까? 안 특별하죠. 그래서 the reason을 생략하고 y만 두든 아니면 the reason을 놔두고 y를 생략하든 얘도 똑같이 the place를 생략하고 where를 놔두든 아니면 where를 생략하고 the place를 놔두든. 하지만 이건 the days죠. 그렇습니다. the time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음 문장을 바르게 생략하고 생략된 관계 부사를 써라. This is the place they will build a theater. 그래서 이곳이 뭐랍니까? 장소래죠.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할 장소? 그들이 극장을 건설할 장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the place는 들어갈 때 they will build a theater. 뭐 the place? At the place니까 여기에 뭐 또는 at? Which 또는 뭐가 생략됐다? Where가 생략됐다. This is the place where they will build the theater. This is the place at which they will build the theater. 캔슬 뭐 하답니까? 캔슬 취소하다. 그럼 더 미팅이 캔슬을 해, 캔슬을 당해.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죠. 그래서 what is the reason? 뭐가 이유냐 이러고 있죠.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이유? 그렇죠. 회의가 취소됐던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for the reason이니까 for the reason이니까 여기는 뭐 또는 for which 또는 why가 생략됐다. for which 또는 why가 생략됐다. 그러면 the reason 생략하고 why만 둘 수 있습니까? 된다고 했잖아요. What is why the meeting was cancelled도 되고 What is the reason the meeting was cancelled 해도 된다. 그렇습니까? 자, 관계부서 파트 조금 급하게 끝낸 감이 있는데요. 한 가지 깊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 보기에 들어갈 학교는 관계 대명사만 들어가요. 그런데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랑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분위기 기억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였죠? 이게 계속해서 뭐를 뭐 만드는 거였어.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으로 바꾸는 걸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개의 문장이 있었는데 두 개의 문장이 있었는데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복된 것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것을 이용해서 두 문장을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을 무슨 수 바꿔서 어떤 수 바꿔서 그러니까 뭐 나는 어떤 뭐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뭐 춤을 잘 췄습니다. 합치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난 거야? 춤을 추는 사람들을 만난 거고 이렇게 한 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중에 아마 첫 번째로 뭐 주격 관계 대명사부터 우리 하게 될 건데요. 학교 선생님이 또
나는 주로 이걸 뭐 문법적인 용어를 덜 쓰고 왜 이런 의미에서 이런 단어를 쓰고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려주고 변화를 주는 거 이런 뜻으로 바뀌어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은 맨날 선행사가 뭐냐 관계사를 뭘 써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이렇게 들리면 되든지 아니면 선생님 얘기하는 게 이게 그 말, 이거, 아, 사고 선생님 얘기한 이게 저 말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들으면 여러분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고. 알겠습니까? 그냥 쟤는 뭐래? 뭐? 학원 나보고 쟤는 뭐래? 이러지 마시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쟤는 뭐래? 이러고 있지 말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있고, 거기에 원래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 설명하는 게 정석이죠. 왜냐? 저번에 얘기했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표준화된 용어를 쓸 수 있을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나처럼 뭐 이름 씨 어떤 씨 이러고 있으면 이상한 선생이 알고 있을 거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아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는 말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네, 관계사 파트 여기 끝났고요. 자, 열심히 복습하시고 1차 시험은 양이 양면입니다. 관계사는 그렇습니까? 1차 시험도 한 장짜리 양면 학적은 관계대조사, 학적은 관계대조사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2학기 때 시험도 없이 아~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중간고사 친절이 갑자기 응원할 수 있는 것 같은 거 같지? 피곤하기 시작하고 여전히 아무 생각 없으니까 이거 본인을 쳐야 되지. 다음 시간에 그 현재 완료 파트 다시 뭐 지금 두 개가 막 어려운 게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잘 분리도 하고 합쳐도 보고 이건 이 얘기고 저건 저 얘기고 이런 부분에서 잘 복습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